네, 첫 번째 스코어라고 하는 클래스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겠다라고 했으니까 클래스, 그 다음에 스코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속성이 3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제일 처음에 무엇을 만들어 주시면 되냐면 init 메서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파이썬에서 모든 메서드는 전부 다 셀프로 파라미터를 시작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init 메서드에서 파라미터를 몇개 선언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속성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저 속성의 개수가 세 개다. 그리고 그세 개를 우리가 전부 다그 전달을 받아서 값을 전달을 받아서 초기화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변수를 전달을 받으면 되는 거죠. 값들을 전달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의 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 개의 값을 전달받겠다라고 한 거고요. 만약에 값들을 전달하지 않았을 때 기본값은 0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모든 파라미터에 이렇게 0으로 초기화를 해주시면 돼요. 그게 모든 과목의 기본값은 0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self.korean은 korean, 그다음에 self.english는 english, 마지막으로 self.math는 math.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그 멤버 변수들이 Korean, English, Math라고 하는 세 개의 멤버 변수들이 정의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값들이 초기화가 되는 겁니다. 생성자를 호출할 때 파라미터를 하나도 전달하지 않으면 전부 다 기본값이 0으로 초기화가 되는 거고요. 파라미터를 일부를 전달을 하면 그 일부는 전달된 값으로 초기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레프리젠테이션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죠. 그러면 rpr 셀프만 있으면 되고요. 아규먼트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문자열을 리턴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아규먼트는 없죠. 필요한 아규먼트는 없어요. 자, 여기서는 리턴을 하시면 돼요. 문자열을 리턴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formatted string으로 리턴하겠다는 얘기죠.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고 했냐면 스코어 이렇게 만들겠다고 했고 국어 점수는 얼마? 잠시만요. 이거를 제가 여기를 중괄호를 써버렸군요. 중괄호 써버리면 얘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를 self.korean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self.english라고 하시면 되고 self.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닌가? 잠시만요. 포메티드 스트링에서는 얘가 중괄호가 이렇게 쓰여야 되기 때문에 잠시만요. 요거 좀 제가 찾아볼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포매티드 스트링 안에서 저거를 직접 넣는 방법. 뭐였더라? 아, 중괄호 두개 쓰는 거구나. 중괄호 두개 쓰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좀 보기가 좀안 좋긴 한데요. 네. 중괄호 두 개를 연속해서 붙이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중괄호 하나가 표시가 되는 거고요. 여기 중괄호는 그 안에 변수값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중괄호. 그래서 formatted string에서 여기서 사용되는 중괄호하고요. 요거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 중괄호 하나를 이거랑 다르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중괄호 두 개를 연속해서 붙인 겁니다. 여기는 세 개가 됐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자리에 중괄호 시작하고 중괄호 끝나고 여기까지 하나에 무엇을 출력하는 거냐면 수학 점수 출력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 두 개는 중괄호 하나를 문자를 안에다가 넣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출력하는 것까지만. 네, 그러면 점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 되겠죠. 이렇게만 하면 기본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가 전부 다 0점인 기본 값으로 만들어지겠죠. 출력은 이렇게만 해보시면 되겠죠. 네, 원하는 대로 됐죠. 네, 여기 중괄호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국어 점수는, 영어 점수는, 수학 점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괄호 두 개 쓰라고 합니다. 두 개. 네. 자, 이렇게 해서 레프리젠테이션 메서드까지는 만들었고요. 여기에 기능이 두 가지가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캘크썸과 캘크민이라고 하는 그 메서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그것도 메서드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calc, sum, self. 자, 여기서도 argument를 추가로 정의할 게 있느냐 없느냐 생각해 보면 총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self죠. 내가 가지고 있는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들만 return해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return self.korean 더하기 self.english 더하기 self.less 이게 calc-sum이에요. 그 다음에 calc-min이라고 했었죠. calc-min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요거를 다 더하고 요거를 코드를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나누기 3 이렇게 하셔도 되죠. 근데 이 결과가 뭐냐면 이 결과는 calc-sum이라고 하는 메서드의 호출 결과랍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self 내가 가지고 있는 calc-sum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메서드에서 self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멤버 변수들과 그 다음에 셀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메서드를 호출하는 그런 것들까지 해봤습니다. 네, 클래스를 만들었으니까 수정이 됐으니까 여기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하고요. 다시 한번 실행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다시 한번 만들어보면 뭐 0.0.0점 같은 경우에는 총점 평균 전부 다 0점이니까 뭐 계산해보나 마나 일 거고요. 스코어 2번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스코어 2번은 스코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순서대로 이렇게 넣게끔 돼 있죠. 그러면은 국어 점수 뭐 90점, English 80점, 그다음에 Math 뭐 70점 이렇게 하면 평균 70점 나오겠죠. 출력해보죠. Score 2번 점 Calc Sum 이건 총점이고요. 총점이고 Print Score 2번 점 Calc 이렇게 호출할 수가 있겠죠. 이러면 총점과 평균도 만들어지겠죠. 총점을 요거 3개 다 더하면 240점 그거를 3으로 나누면 80점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있으시겠죠? 네. 또 오랜만에 해서 요거 제가 생각이 잠깐 안 났었어요. 네. 자, 이번에는 스튜던트인데요. 스튜던트는 속성이 두 가지가 있으면 된다 했어요. 이름과 스코어. 이름과 스코어. 자, 만드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닛을 설계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스튜던트. 이닛을 먼저 만들어야 될 거고요. 이닛을 먼저 만드셔야 되는데 첫 번째 파라미터는 셀프. 그 다음에 이름을 초기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 그 다음에는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초기화해야 되죠. 국어, 영어, 수학이 있어야 그게 스코어예요. 그렇겠죠? 그거를 이렇게 하셔도 돼요.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이렇게 하고 self.name에다가는 name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self.score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생성자를 이렇게 호출하는 거죠. Korean, English, Math 이렇게 나와서 그리고 여기는 기본값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에는 기본값을 0, 디폴트 아규먼트를 0으로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생성자 호출하면 돼요. 그러면 스튜던트의 생성자를 호출할 때 이름만 전달하고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주지 않으면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으니까 스코어 생성자 호출될 때 0.0.0점이 전달이 돼서 스코어 객체가 만들어지겠죠. 그게 self.score의 저장이 되는 거예요. 생성된 객체를 스코어에다 넣겠다. 이렇게 이닛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규먼트를 이름과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이렇게 주고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REPR 하나만 더 만들자라고 했죠. 여기서는 REPR, Representation. Self 이외에 다른 파라미터를 선언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없고. 자, 여기서는 리턴을 문자열을 리턴하시면 됩니다. 문자열을 리턴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스튜던트 이렇게 하기로 했죠.
중과로 시작하고 중과로 닫아주는 걸로 하기로 했어요. 여기에서 이름, 여기서는 콜론 쓰기로 했죠. 콜론 이렇게 쓰기로 했고, 그 다음에 점수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이름 부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self.name이라고만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self.score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 출력된 형식이 스코어 객체의 RPR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스코어 객체의 RPR하고 똑같아서 그냥 self.score라고만 해버리면 충분해요. 자, 그럼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죠. STU1번이라고 만들까요? STU, 던트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름은 반드시 넘기셔야 돼요. 이름은 안 넘길 수가 없어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홍길동.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하나도 안 넘길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뒤쪽은 기본값이니까. 이렇게만 호출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STU1번을 출력 한번 해볼까요? 원하는 형식으로 출력이 되죠. 스튜던트 객체인데 이름은 홍길동이고 점수는 국어 0점, 영어 0점, 수학 0점인 점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죠. 제가 여기를 일부러 그 스코어의 RPR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를 그냥 이렇게만 쓰면 될 수 있게. 네, 되셨습니까? 자, 생성자를 조금 다른 형식으로 불러볼게요. 이번에는 그러면 이번에는 스튜던트인데 학생인데요. 홍길동 이렇게 할까요? 자, 여기에는 무엇을 더 줄 수가 있냐면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름은 이렇게 넘기고요. 그 다음에 국어 점수 뭐 100점, 그 다음에 영어 점수 90점, 수학 점수 50점만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넘길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STU 2번을 출력해보면 똑같이 나와야 돼요. 출력되는 형식은 똑같아야 돼. 스튜던트인데 이름은 김길동이고 점수는 스코어인데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이렇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학생 객체에서 스튜던트 2번에 스튜던트 2번 객체에 그러니까 김길동이라고 하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점수들의 점수 합계와 평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스튜던트 2번은 이름 김길동, 점수는 이거다. 김길동이의 점수 합계와 평균 어떻게 출력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스튜던트 클래스에서 메서드를 만들진 않았어요. 근데 무슨 클래스가 총점과 평균 계산해주는 메서드 가지고 있죠? 스코어. 근데 멤버 변수 중에 스코어가 있잖아요. 스코어에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저장되어 있고 스코어 클래스는 메서드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점, 점 이렇게 하면 되죠. 스튜디언트 2번, 점, 점 해보세요. 스튜디언트 2번이 가지고 있는 거는 스코어하고 이름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네임에는 이름이 저장되어 있고 스코어에는 점수가 저장되어 있죠. 스코어. 그죠? 점. 점에요. 점 하면 뭐가 있어요? 스튜던트 2번이 가지고 있는 점수 중에서 수학 점수,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총점, 평균. 그죠? 우리는 총점이니까 뭘 하면 돼요? 캘크, 썸, 메서드 호출이죠. 이렇게 해주셔야 메서드 호출이 되는 거죠. 맞아요? 얘가 총점입니다. 총점. 총점. 평균은요? 한 가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평균은 스튜던트 학생은 무엇을 가지고 있고 스코어를 가지고 있고 스코어에는 평균을 계산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학생은 스코어를 가지고 있고 스코어는 총점을 계산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고 스튜던트 2번의 점수의 합계, 스튜던트 2번의 점수의 평균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잘 되시죠? 여기서는 제가 스튜던트를 설계를 할 때,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와 수학 점수를 따로 주는 그런 형식으로 스튜던트를 설계를 해봤고요. 그래서 그 이닛 메서드 안에서 스코어라고 하는 생성자를 직접 호출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전달받은 아규먼트들을 그 생성자에 전달해서 스코어의 생성자를 여기서 직접 호출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얘를 만들어 봤고요. 얘를 만들어 봤고 요렇게 만드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큐 던트 2번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닛을 만드실 때 당연히 첫 번째는 셀프일 거고요. 첫 번째는 셀프일 거고 두 번째는 네임. 여기에 스코어를 적어버리는 거예요. 스코어. 그래서 셀프.스코어는 대신에 그건 알려줘야 되죠. 스코어가 무엇인지는 알려줘야 돼요. 스코어 객체다 라고 하는 거를 요렇게 만드셔도 돼요. 요렇게. 그리고 REPR은 똑같은 방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REPR은 문자요. 하시면 되고 뭐 학습 스튜던트라고 하기로 했죠. 스튜던트 이렇게 안쪽에서 이름은 셀프.네임 그다음에 점수 그렇죠. 셀프.스코어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클래스를 설계를 했을 때는요, 스튜던트 2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냐면, STU 1번, 2번, 3번이라고 할게요. STU 스튜던트 2번 이렇게 하실 때에는 무엇과 무엇을 넘겨주시는 건가요? 네임과 스코어를 넘겨주셔야 돼요. 그렇죠? 네임과 스코어를 넘겨주셔야 됩니다. 그럼 네임은 뭐 ABC 뭐 이렇게 넘기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이름이 될 거고요. 여기 스코어를 넘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코어를 먼저 생성을 하거나 이 자리에서 스코어 생성자를 호출해 보셔야 되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학생 이름은 ABC인데 시험 점수는 0.0.0점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요렇게 객체를 생성, 이 자리에서, 아규먼트 넘기는 이 자리에서 객체를 직접 넣어버리셔도 돼요. 3번. 똑같죠? 프린트 되는 형식도 우리가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이 나와요. 스튜던트, 이름, ABC, 점수, 스코어.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스코어 객체가, 스코어라고 하는 멤버 변수가, 스코어 멤버 변수가 스코어 객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죠. 뭐 아까처럼 점수를 주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호출하시면 DF라고 할까요? 100점, 90점, 80점. 이번에는 DEF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되는 거고요. 시험 성적은 국어 점수 100점, 영어 점수 90점, 수학 점수 80점인 학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총점과 평균은 STU 4번 점 뭐가 있냐면 스코어가 있죠. 스코어 점. 그러면 캘크 썸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요. STU 4번 점 스코어 점. 그러면 캘크 민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점수들을 총점과 평균을 계산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닛을 어떤 형식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생성자를 호출해 주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뿐이고요. 뭐 사용하는 방식이나 그런 것들은 뭐 똑같습니다.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아마 요두 가지 정도로 만들어 볼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각각 파라미터들을 선언해서 두 개의 속성을 갖도록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딱 이름, 스코어 이렇게만 선언하셔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호출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거 이렇게. 네, 질문 없으세요?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요.